They were like, I'm gonna try to hurt them, but I was not. I'm trying to help them. But we a whole bunch of us around here, we tried to help them. They keep saying something about people hurting them. That's all they would say. They only know one place to hide. They come. They just in the corner, sit here, park here, or around the corner, on the corner right there, or sit on, you know, somewhere to themselves. They're not hostile. They ain't trying to get to know nobody, you know? Now maybe somebody more or less would come and take care of them. 노숙인 무리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사람. 쌍둥이 자매는 왜 사람들을 멀리하는 걸까? 자매는 자신들을 돌봐줬던 장목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편지. 그런데 자매는 편지에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감옥 같은 삶, 악몽,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26년 동안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한인타운에서 그녀들을 만났던 한 청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친동생이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분들은 한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게 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더라, 그러니까 약간 그 완전 정통 미국인 발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부산은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약간 그 완전히 여기서 오래 사신 분 영어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매가 쓴 편지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보입니다. 문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틀린 문법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문장 수준이 대략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들 그 장문을 봤을 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제가 없고 또 소위 그 단수 복수 그런 일치가 없고 또 같은 문장을 자꾸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년을 어떻게 도대체 보냈을까?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 참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숙 생활을 하기 전 자매의 삶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입양된 지역은 메릴랜드주. 그런데 그녀들의 흔적은 3,400km나 떨어진 네바다주에서 발견됩니다. 여러 집을 전전하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고 결국 2004년 노숙자 쉼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주를 했냐 그랬더니 그 양부모하고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개명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 언니가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영어 이름 셸리랜 데이비스하고 마시앤 로퍼를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이 이름으로 양부모 성을 따르기 싫어서. 입양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매를 입양한 양부모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 말에 의하면 양부모들이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그 좀 학대를 받았다. 양부모가 조금 그 어린이 아이를 좋아하는 어린이 성애자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확인을 안 돼서. 자매의 사연과 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도 자매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휘 수준이 낮고 또 영어 구사력이 적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했거나 아주 어려서부터 뭐 학대를 당했거나 이 자매를 키웠던 양부모가 어땠을 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런 잘 보살펴줘서 훌륭하게 키운 양부모와는 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애들을 그 자매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좀 이렇게 방임한다든지 또는 이제 학대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증거는 없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입양인이 어떤 양부모에게 입양됐는지는 입양 기관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입양인 자매가 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